있는 대로 집에 있는 대로 청양고추나 마르는 고추 골라서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소리가 나죠. 그러네요. 이제 지글지글지글 예.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매콤한 냄새가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면 준비해놨던 자, 이제 닭고기. 닭고기 먼저 네. 들어가나요? 네. 네. 닭고기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닭고기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죠. 오, 네. 네. 이렇게. 오, 죄송해요. 이게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요 지글지글 소리에 행복 바이러스가 일단 군침부터. 네. 여기에서 감자도 네. 넣어주시고요. 감자가. 네. 자, 당근하고 당근, 양파. 양파. 양파 넣어주시고요. 네? 굵직하게 썰어 놓으셔야 돼요. 네. 모양도 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찜닭은요, 좀 이렇게 큼직큼직해야 그 먹음직스럽고 네. 좀 씹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보기도 재밌잖아요. 좋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저으시려면 되게 볶기가 어려워요. 네. 하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러실 때는 주걱 두 개를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섞어주시게 되면은 아. 굉장히 음식도 조리도 편할 뿐만 아니라 면발 비비듯이. 네, 보시는 네. 분들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거 비결이네요. 네. 요거. 네. 뭔가 좀 탄력이 있어졌죠, 더요. 네, 네. 그럼 양념합한 걸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좀 닭고기가 탄력이 좀 생겼을 때 네. 요 양념 요거 네, 다 넣어주세요. 들어가나요? 다 넣어주세요. 네. 다 긁어서 자, 예. 다 들어갑니다. 네, 싹 넣어주시고요. 아. 양념이 아까워요. 어려우시죠? 네네. 근데요, 막 긁어 넣으셔도 돼요. 설탕이에요. 형비씨한테 안 덤벼요. 아, 그래요? 네. 그치, 저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이거 아까워서 밑에 남은 것까지 다 아, 긁어내고 싶어서. 물엿이네요. 설탕이요. 네. 흑설탕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물엿하고 흑설탕은 밑바닥으로 그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잘 저어서 남김없이 네,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이제 가장자리가 불을 세게 했잖아요. 네. 끓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 가장자리 부분이. 예. 네, 전체적으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김이 오르면 네? 뚜껑을 덮고 불을 약한 불로 두시게 됩니다. 약한 불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 약한 불로 하게 되면 고기의 맛있는 즙과 네? 채소들의 즙이 서로 어울리면서 네? 국물도 맛있어지고 네? 그 국물의 맛있는 맛은 또 채소나 고기 속으로 스며들면서 육질도 맛있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찜닭은 좀 약한 불, 네. 중불 정도. 네. 네, 중불보다 약한 불. 중불보다도 중약불. 약하게. 네. 네, 중약불 정도. 네. 한 30분 정도 졸여주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찜닭을 아...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니까 네. 뚜껑을 잠깐 덮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 끓는 동안에 네. 파채 한번 좀 만들어볼까요? 네. 네. 자, 사실 그 파채함은요, 저는 모든 고기 요리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굉장히 네. 좋아요. 근데 이제 파채를 썰 텐데요. 네. 여기 한번 네, 자, 다 있죠. 예. 지금 쉬운 방법도 있긴 한데 네네. 좀 예쁘게 하는 걸 좀 오늘은 저도 알려드리려고. 예쁜 거 좋아요. 저도 예쁜 걸 아주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요리를 해도 예쁘게 해놔야 훨씬 야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쵸, 네.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보람 있어지죠. 네네. 자, 한 먹기 편하시게 5cm 길이 정도로 이렇게 5cm 예, 길이 정도. 요거 자른 것을 제가 형빈 씨 드릴게요. 네네. 예, 그건 좀 작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또 이제 이쁜 예, 요걸 반을 갈라주세요. 예. 네? 이렇게 반을 갈라서 벌리시게 되면요. 네? 끝까지 다 자르시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자르셨죠? 네. 여기에 조금 남았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속에 파가 나와요. 부드러운 파가요. 네네네. 그렇죠. 이 파가 움파라 그래요. 새싹 아, 같은 파인데 안에 들어있는 파요. 네, 요거는 찌개를 끓이거나 뭐 국을 끓이거나 네. 볶음밥에 고명으로 넣으시게 되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 껍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껍질을요? 네, 이렇게 네. 해서요. 요거를 이렇게 채를 써시는 거예요. 채를 써실 때 이렇게. 아, 요걸 얇게. 네. 근데 그게 저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때? 네, 아우 가능하죠. 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시면요 네. 시간이 지나시면 아주 빠르게 채를 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이렇게 가지런하게는 진짜, 와 역시 선생님. 아유, 저야 않으세요? 저야 벌써 몇십 년을 식구들은 해먹인 것까지 지금 벌써 40년인데요.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손 놀림이 아주 부드러우시고, 잘하셨어요. 요쪽은 네. 괜찮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쪽은 지금 잘 자른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썰다 네. 보니까 매우시죠. 그런데 요즘 매운 기가 좀 올라오는데. 그렇죠. 이걸 그대로 먹으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 물에 담가서 요거를? 아린 맛을 우려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썰은 것과 네. 썰은 예, 거를 예, 이렇게 물에 좀 예. 담아서 한 30분 정도도 괜찮고요. 네네. 날씨가 더울 때는 또 이 안에서 냄새가 나요. 네네.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파의 아린 맛을 우려낸 다음에 네. 소쿠리에 건져서 통에 네.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아주 편리한 파무침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어요. 미리 좀 꺼내 놓으시면 네. 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린 맛을 빼는 게 한 30분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30분 예. 정도를 빼내면 이제 바로 요구. 여기에 이제 30분 정도 빼낸 네. 파채가 되는 거죠. 네. 파가 보시면 파란 부분은 꼬불꼬불 말려요. 그러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 흰 부분은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약간 풍성한 뭐 세련된 오. 파마머리라고 할까요? 진짜 좀 그렇죠. 요거는 꼬불꼬불한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파마머리 네. 이렇게 오.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요. 예뻐요, 좀. 두 가지를 네네. 파란 부분과 흰 부분을 섞어서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이걸요 양념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념을 예. 한번 좀. 네, 양념은 너무 간단해요. 간장. 네. 그다음에 설탕. 설탕. 다 같은 양입니다. 이거 잘 배워놔야 되겠어요. 네, 식초. 네. 냄새 맡아보시면 아주 상큼하죠. 예. 냉장 보관 한 달 됩니다. 아, 한 달까지 가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썰어놓고 네. 양념 좀 따로 해놔서 네. 그때그때 이렇게 예. 만들어 먹어도 좋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놓고 참기름이나 이런 거 안 넣으시는 게 더 상큼하고 좋아요. 아, 예. 섞어놓은 양념을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가끔 저 고기 먹으러 가서 네, 네. 그 파채에 예. 기름 많이 들어가면요. 저도 좀 싫어요. 네, 그렇죠. 좀 느끼하기도 예. 하고 아, 그래서 개운하고 상큼한 맛이 없죠. 네, 네, 기름 없이 하는 게 좀 상큼하게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홍게 좀 이렇게 네. 솔솔솔솔 뿌려서 그릇에 담게 되면 아주 간편하고 맛있는 고기 음식과 잘 어울리는 네. 파채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파채 무침 벌써 완성됐어요. 네. 네. 자, 완성 접시에 네. 이렇게 좀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담을게요. 아, 근데 정말 이쁘네요. 예쁘죠. 네. 여기 좀 얇게 썰어주고. 이 정도 파채 무침이라면 네. 고기 요리에 곁들이는 거로 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한 끼 반찬으로도 네, 네, 네. 충분하게. 없겠어요. 네, 그렇죠. 또 아. 파는 우리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 요리에 같이 곁들이긴 하지만 반찬으로도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파 한 단이면 정말 푸짐하게 네, 네. 오랫동안 반찬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고 영양 네. 높고 맛있고. 자, 파채 먼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죠. 찜닭 네. 30분 정도인가요? 30분 정도 조리를 좀 해놓으면 네. 네. 오, 이렇게 맛있게. 네, 아주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크게 썰길 잘했네요. 네. 네. 자, 그럼 네. 이제 네. 오이와 당면, 파도 들어가는 선생님? 네, 이제 다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 3분 정도? 네. 3분 정도면요. 오이도 파랗게 색깔도 변하게 되고 네. 당면이 이 찜닭의 국물을 쑥 흡수를 하면서 촉촉해지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저어주셔도 되고요. 저어주시고. 예. 저희 때는 뭐 고등어 잡아 절일 때도 오이를 잘라서 넣고 네. 시원하고 개운하게 먹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닭고기나 그런 누린내나 비린내를 오이가 또 없애주는 역할을 좀 해줘요. 아, 그런 역할을 예. 해요? 네. 파 넣어주시고요. 자, 파 들어갑니다. 예, 굵직하게 썰은 파 넣어주시고요. 아무래도 생선이나 육류 고기 요리는 네. 마지막에 후춧가루를 살짝 먹기 전에 뿌려주는 것도 또 맛있어요. 아, 예,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네. 오, 아니 외식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자, 우리 행복바이러스를 오늘 북돋워줄 찜닭을 이제 한번 담아내 볼까요, 선생님? 네. 네. 자, 제가 이쪽으로 좀 네, 옮겨주시고요. 네. 네. 워낙 먹음직스러워서 네, 네. 냄비채로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먹음직스럽다는 말이 바로 이런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좀 업됐죠. 네. 지금 이 찜닭
냄새에 업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요. 네네네. 집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면 방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다 뛰어나오죠. 뛰어나오죠. 그렇죠. 춤추면서 뛰어나오죠. 선생님. 이 정도면은요.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정말 청양고추의 알싸한 냄새가 나죠. 네네. 자, 오늘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찜닭과 하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